오늘 좀 예의 주의해 주시고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충실한 조수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청님 오늘 어떤 것부터 좀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아까 이야기가 두 가지였죠. 네. 하나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 네. 이게 왜 역사 쿠데타이고 역사 쿠데타의 막장 드라마인가 하는 문제겠죠. 예. 예. 그런 것들을 하나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아마 곧 개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밀정. 밀정. 제가 시사회를 갔다 왔었어요. 예. 와봤더니 그게 의열단. 예, 우리 지난번에 영화 그 암살하고도 관계되는 의열단이죠. 이 예. 의열단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의열단 사건. 예, 의열단 사건 가운데 1923년도에 있었던 네. 이른바 황옥경부 사건입니다. 옥, 구슬옥자예요. 사람 이름. 황옥 경부 사건. 네네. 아, 이게 딱 들어보면 일본 그 앞잡이에요? 경부면? 그러니까 경부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예, 바로 경시 바로 밑인데, 예. 예.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 밑에 있는 사람인가요? 총경 바로 밑이지. 총경? 총경은 아니고 총경보다 밑에 밑에 직급이죠. 직급? 예. 그러나 예. 조선인으로서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직종입니다. 아, 조선인으로서? 예. 한마디로 친일파였네요, 이 사람?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의열단과 손을 잡고 국내에 무시무시 엄청난 폭탄과 총과 무기들을 예. 국내에 반입하는데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까지 갔다 와요. 아, 결국은 친일파였는데 국내에 많은 무기들을 갖고 올때 우리 편에 서 갖고 또. 네. 그럼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 그 이따가 나오는 네, 이제 그 부분을 다룬 영화가 바로 밀정입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친일파지만 예. 어떻게 보면 의열단에 굉장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다. 자, 그럼 문제는 이 황옥경부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의열단과 손을 잡아서 우리 조선 총독부에 있는 의열단을 위한 밀정인지, 예. 반대로 조선 총독부 경무국, 그러니까 지금은 경찰 조직이죠. 예. 여기서 의열단에 침투한 밀정인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열단 입장에서 보면 이놈이 일본군을 위해서 여기 잠입했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열단에서 일본 그쪽으로 잠입했나? 서로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네요. 애초에 경찰이 될 때는 일본을 위해서 갔는데 의열단의 포섭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 처음부터는 일본을 위해서 경찰이 됐고, 그래서 경부까지 올라갔었죠. 경부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민족주의가 살아나갖고 변절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 쪽으로. 우리 쪽으로 전향이죠. 전향이죠, 그건. 네. 예, 그렇게.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다룬 영화예요. 그게 밀정이에요? 네네. 재밌습니다. 좀 어떤 영화 좀 어제 잠깐 제가 실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영화 조금 무겁다고 하던데, 암살은 좀 코믹한 장면도 있고 그랬었어요. 예, 밀정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심리 묘사가 중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코믹하기보다는 스릴러에 가깝게 액션과 실러가 넘치면서도 또 감동도 있습니다. 또 비장미도 있고. 네, 그거는 이따가 우리가 2부에서 밀정의 어떤 역사적 배경, 몇 년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 영화에서 다뤘다라는 것은 이따가 박한영 홍보 실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그 영화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듣고 보면 더욱더 재밌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건국절 법제화의 음모. 오늘 첫 번째 강의가 네. 이게 어떤 박근혜 정부는 왜 이렇게 이 정부 들어서서 건국절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이명박 정부부터 건국 68주년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왜 그런 거죠? 네, 우선 이제 우리가 기억을 좀 되돌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예. 봤으니까 이번 이제 8월 15일 광복절 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건국 68주년 이라고 얘기했죠. 예.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1948년 8월 15일로부터 계산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건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예. 과거 이명박 정부도 건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또쓴 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8월 22일 날 예.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전희경 의원이 예, 전희경. 예. 일종의 워크숍이라고 할까, 학술 발표 비슷한 걸 예. 했어요. 토론회를 예. 했는데 그것이 8월 20일 한 것이 바로 1919년의 그 임시정부는 예. 정식 정부가 아니었고, 국가의 3요소가 뭐 해당되지 네. 않았다. 영토 국민 주권이 안 된다. 뭐 한마디로 이렇게. 예. 얘기하면 우리는 국가를 수립한 적이 없었다. 또 우리는 알고 그 당시 일본의 신민이었다. 일본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서는 일단 임시정부를 부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고 곱비 풀린, 일제로부터 곱비가 풀린 해방에 불과하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이거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정부 수립일이죠. 예, 우리는 통상 정부 수립일로 배웠죠. 또 그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바로 노골적으로 국회에서 그것도. 그것도 국회에서 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예, 예. 주도한 그 워크샵에서 바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건국절은 바로 1948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이게 8월 22일입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전희경 의원이 8월 15일을 광복절 겸 건국절로 추진할 수도 있다. 원래는 이제 광복절 없애고 건국절을 하자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없애고 국경일에서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해서 새로 건국절로 추진하자 하는데 네. 반발이 많으니까 뭐 광복절 건국절 같이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예. 우리가 그때 보도 나왔을 때 예. 이거는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예.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예. 인정함으로써 완전히 대한민국의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 라고 해서 무척 분개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상식적으로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이게 8월 15일과 8월 22일 날 나왔던 게 주목해야 됩니다. 일주일 차이였는데? 8월 15일은 우리 잘 알지 광복절이잖아요. 예, 광복절이었어요. 8월 22일은 무슨 날일까요? 8월 22일. 1910년 8월 22일 지금 알면서도 모른 척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대답하고 예. 있지 않는 거예요. 예, 예. 우리나 나라 뺏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아시면서도 예. 대답 안 하신 거죠? 예, 예. 예. 106주년인가? 그. 예. 예. 1910년 8월 22일 날 예. 마지막 그 일본의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다케와 그다음에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사회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나라를 뺏긴 날. 이른바 병합조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의 입장에서 일한병합조약. 일한병합조약. 예. 우리가 볼 때는 광제병탄이겠죠. 이게 20일 날 사실은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날 우리가 망국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바로 발표하지 않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일본에서 군대를 깔아놓고 29일 날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29일이 바로 우리가 이제 국칠이 돼버렸어요. 아... 실제 내용적으로 8월 22일이죠. 원래는 22일 날 이미 네. 조약을 해놓고 네. 군대를 깔아놓고 일주일 이후에 발표한 게 8월 29일이고 실질적으로는 8월 22일 날 나라를 우리가 뺏긴 거네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은 예. 임시정부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광복절 날. 그렇죠. 광복절 날 부정. 그러고 나서는 106년 전에 106년 8월 22일 국칠이죠. 실제적 국칠 날 예. 대한민국 국회에서 새누리당 전희경은 임시정부 부정한 거예요. 또 한 번. 의도적인 거네요.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광복절이 아니라 망국절이 된 거예요. 예. 이때 8월 22일 날 역사학교 원로학자분들은 프레스센터에서 8월 20일 실제적 국치를 맞아가지고 예.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마치 일제로부터 망할 때 예. 그 말기를 보인다고 우려하는 성명서를 나오던 날 예. 동시에 국회에서는 예. 바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건국제를 제정하는 음모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 우리가 분노가 되지만 그들의 주장 자체가 의외로 예.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먹히나 봐요. 아, 공부하지를 않으면 이거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예, 또 그다음에 불변의 30%는 또 그 말이 맞답니다. 그 불변의 30%라고 얘기하는 거는 박한용 시장님이 정치적인 발언으로 조금 하니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지지율, 예, 나라를 팔아먹어도 예, 새누리당을 찍는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콘크리트든지. 예. 예.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들을 좀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고 비판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저만 말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일단 자리 한번 올려볼까요? 이걸로요? 네. 예, 메뉴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자,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화면이 보일 수 있나요? 그럼요. 잠깐만요, 선생님. 네. 예,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지금, 화면에 나올 거예요. 우선 요 부분은 그 2008년도에 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해를 건국 60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즉 다른 말로 1948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예. 건국 60주년 사업을 했었어요. 이때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건국 60주년 준비위원회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책을 하나 냈어요. 예, 예. 그게 바로 건국 60년이에요. 즉 정부 발간 책자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명박 정부 발간 홍보 책자 이거군요. 예. 거기 밑에 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그 읽어봐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을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다. 실외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 민주주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공훈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 자, 이 내용이 사실은 다시 반복된 거예요. 네. 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 부분은 네.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시작한 거죠. 공식 책자로. 그렇죠. 그것도 정부 책자예요. 예. 첫 번째 얘기 뭐죠? 임시정부는 네. 독립국가를 대표한 정부가 아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국가를 운영한 적도 해서 우리는 일제시대 때 예. 실제 일본이 실제 지배했지 임시정부는 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건국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밑에 잘 보시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요? 아니 그 맨 밑에 줄에 있었죠. 그 다음 말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마땅히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 누구냐 할 때 이 말이 본질이에요. 맞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예. 대한민국 그러니까 요 여러분들 맨 밑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공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 핵심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위해서 건국절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의 말한 핵심은 뭐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화면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예. 자, 이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말로 풀어볼게요. 예. 이 내용의 그 기반은 뉴라이트 쪽에서 제공을 했어요. 말이 뉴라이트지, 뭐 도로라이트입니다만은. 도로라이트 뭐예요? 예. 그러니까 쑥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죠. 아, 쑥으로 예. 돌아갔다. 그러니까 라면은 신라면인데 알고 보니 먹어보니 옛날 삼장라면이라. 예. 왈순라지면아 이런 예. 거예요. 예. 뭐 라면이 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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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웃겼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비유를 한 것뿐이지 웃기려고 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런 얘기예요. 이 예. 전체를 얘기하면 이런 주장입니다. 뉴라이트 이영훈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경제학자. 예. 더 이상 경제학자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혼자 본인이 다 한국 근현대사를 다 재구성하겠다고 나서는 분인데. 예. 우선 이쪽의 입장은 뭐냐면 8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부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흔히들 광복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광복이 아니다. 광복이란 말은 조국 광복의 준말이다. 예. 그 말은 맞죠. 조국 광복의 준말은 맞겠죠. 또는 광복 조국의 준말이다. 그런데 예. 1945년 8월 10일 우리가 광복이 된 것이 아니다.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예. 독립운동을 했지만 실제 우리 독립운동을 통해서 독립된 것이 아니다.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고 미국과 같은 연합국계의 선물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들의 출발은 1945년 8월 15일은 예. 독립운동의 결과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 일본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국과 싸우다가 지는 바람에 예. 우리가 일본의 고삐로부터 풀려난 날이니까 광복이 아니고 고삐에서 풀린 날. 그래서 풀해자 풀방자서 해방 이런 뜻이란 거예요. 아, 해방. 쉽게 비유하자면 예. 대한민국이란 게 우리가 소야 소 일제 강제 35년 동안 소에다가 이 고삐가 묶여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아무리 풀어도 예. 못 풀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옆집에 있던 태평양 근대에서 미국이 와가지고 어이구 이놈에서 고삐가 묶여서 안타깝구나 하고 고삐를 빼줘서 풀어난 것이 45년 8월 15일이다. 이거를 어렵게 얘기하면 타율적 해방이라고 하고 또는 연합국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마디 하면 1945년 8월 15일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독립운동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미국의 선물이란 거예요. 따라서 이 주장 자체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하나 첫 번째 쟁점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의해서 일본이 어떤 항복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어떤
그 연합군의 승리였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했다. 이 얘기도 많이 해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화를 낼 게 아니라 비판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비판하면 될까요?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예, 첫째.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예. 우리가 빠진 전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예, 우선 전쟁의 성격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1910년에 우리가 망했을 때 예. 그때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국내 진공작전을 했어요. 독립군을 그렇죠. 만들어서. 예,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3.1 운동까지 하고 정부도 내세우고 그렇죠. 임시정부도 만들고 그렇죠. 쭉 했단 말이죠. 예. 그다 싸웠는데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한국인들하고 예. 이렇게 싸운데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한바다면 우리 집을 빼앗긴 채로 남의 집에서 새빵살이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집 찾으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윤복일 어거 있죠? 네, 예, 윤복일 의사. 윤복일 어거를 왜 했겠어요? 싸우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만 했겠어요? 윤복일 어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효과를 노린 거예요. 예, 어떤 게 있죠? 1931년 9월 예. 18일 일본이 만주를 침략합니다. 우리가 흔히 만주사변이라고 만주사변, 하죠. 예. 그래서 32년 3월 1일 날 만주국이란 괴뢰국을 만들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32년 1월 달에 예. 일본 육전대가 상해를 침략해요. 쉽게 말하면 이마를 한 대 때는 게 만주야. 31년도 9월 달에. 그다음에 어퍼크스 한 대 때는 게 32년 1월 달이에요. 누구를 때렸어요? 중국.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사건하고 윤봉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일본과 싸우면서도 일대일로 버겁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이 일본과 안 싸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장계석이 잘 안 싸우려고 그래.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4월 달에 예. 바로 상해에서 일본 군대가 예. 일본 천황의 생일도 축하하고 예. 그래서 상해 전승 기념도 했어요. 일본군이 중국에 이긴 기념식도 예. 하는 중국인이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때 윤봉길이 폭탄 터뜨리면서 와. 한편은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다를 알려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복수는 중국인이 마땅히 해야 될 복수잖아요. 중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중국은 침묵하고 있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하면서 중국인들을 격동시켜서 이걸 듣고 장계석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고 되잖아요. 자, 이것은 그러면서 뭐냐? 중국인들이 깨어나야 된다. 뭐 이런 그렇고 많은 윤병길 의사의 의거는 중국 사람들을 많이 깨어나게 됐다. 충격을 줬죠. 많은 제가 네. 배우기로는 많은 충격을 줘갖고 오히려 그래서 장계석이가 중국 중화민국도 뭐 깨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를 도와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장계석이 중국의 100만 대군이 못하는 일을 한국인 한 명이 해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이거 뭐냐면 중국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당연히 우리가 예. 윤봉길 의사에 의해서 싸움을 예. 안 하려고 그러던 장계석을 당연히 일본과 같이 그렇죠. 이 말의 핵심은 그래서 장계석이 뭐 해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피신을 다니면서도 장계석을 만난 거 아니에요. 예, 예. 자금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쟁으로 가야 되니까 군사 훈련을 시켜주는 군사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훈련해서 해서 10년 뒤에는 광복군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30년 뒤에서 중요한 뭐냐면 그,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의 전략 전술은 예. 이미 만주에서는 중국인들하고 같이 뭐냐 무장투쟁하고 있잖아요. 항일 무장투쟁. 예, 예.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서도 예. 뭐냐면 장계석이나 국민당 끌어당겨서 한중이 함께 싸우는 한중합작. 예. 예. 그래서 실제 만주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만주에서는 뭐냐면 동북인민혁명군 또는 35년도에 만들어진 동북항일연구는 중국인하고 한국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예. 만주에서 주로 이제 조선인 독립운동가하고 활동하면서 예. 중국 공산당은 만주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나아가서는 조선반도, 한반도에 들어가서 예. 조선 해방신것을 약속합니다. 예. 중국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대의 핵심은 바로 한국이 중국을 끌어당기면서 일본과 싸움으로써 대등하게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좀 불리했으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땅도 예. 없고 그랬으니까 중국을. 그렇죠. 대일 항쟁에 네. 끌어들이고. 한마디로 플라이급이 헤비급과 싸운 데 있어서 미드급 하나 땡겨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윤봉길 의사를 뉴라이트들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더라고요. 예, 윤봉길 의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우에서 했던 김구 선생까지 항일 테러 활동에 종사했다. 근데 그다음 40년대 되면 41년 12월 달에 되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들어오잖아요. 예, 제2차 세계대전이죠. 예. 이렇게 되니까 뭐냐,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세계사 차원에서 보니까 41년도 정도가 되고 42년도, 43년도 국면 가면 예. 잘 봅시다. 유럽 같은 경우는 쳐들어왔잖아요. 예. 유럽에 혼자 안 돼서 영국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국이 참전해주죠. 예. 그러면 이것은 유럽에서만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미국이 안 도와줬습니까? 도와줬죠. 그러면 이것은 뭐 유럽에서 그럼 히틀러가 45년 5월 달에 예. 패망하는데 예.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예. 그럼 유럽인 이 누라이튼 가서 얘기해야지. 유럽에 가서 유럽이 독일을 멸망시킨 것은 미국 덕이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런 얘기 못하잖아. 그 미국을 끌어당긴 거야. 유럽도. 그렇죠. 참전시켰어요. 영국, 예, 영국이 힘드니까. 예. 근데 이걸만 가지고 안 돼. 그 2차 세계 대전이 어떻게 됩니까? 소련도 끌어당기잖아요. 예, 소련도 참전해갖고 승전 국가가 예. 돼요. 결국은. 예. 한마디로 자본주의 국가하고 가장 제일 원수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일 텐데. 예. 소련과 자본주의 국가 전체가 예, 하나가 됐어요. 예. 누구를 때려잡자? 나치 독일. 하고 일본 파시즘 일본. 미친 예. 개들 때려잡자고 그렇죠. 한 거 아니에요? 그 전체주의 국가들을 예. 전쟁광들을 다 때려잡았죠. 예. 그럴 때 식민 이제 버마든에 수많은 나라 있죠. 버마에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원래 네. 버마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독립시켜준다는 명분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마의 독립운동가들은 뭐예요? 영국에 붙는 게 우리 독립에 유리하다. 그래서 영국군에게 참가하잖아요. 우리도 판단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영국, 소련과 손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연합군으로 들어와서 선전포고한 거 아닙니까? 비록 그것이 공식 연합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는 41년 12월 달에 대일 선전포고까지 합니다. 그게 광복군이었죠. 그때. 임시정부 명의로 하고, 40년에 이미 광복군을 만들었죠. 10년, 있었잖아요. 네네. 예.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 힘으로 하는데, 이 누라이트나 이 박근혜 정권이나, 예. 수구죠, 사실 누라이트도. 수구예요. 예. 꼭 일본하고 1대1로 싸워서 안 이겼다고 주장하는 거야. 우리 손으로 해방을 못했기 때문에 네. 1대1로 내가 볼 때 지금 패싸움 하는데 왜 1대1로 합니까? 그렇죠. 세계대전인데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역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뭔들 알겠어요? 예. 예. 알아도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악한 목적을 해서 그 사악한 목적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예.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외우죠. 카이로 선언, 얄타회담, 포츠담 선언, 예. 예. 모스크바 3사기, 카얄, 포모, 미, 미소공동위원회까지 예. 즉 독립해서 사실 분단되는 과정까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카이로 선언이 1943년 12월 달에 있었어요. 예, 카이로 선언의 주된 내용은 뭐죠? 미국, 영국, 중국이 참가하지 않습니까? 예. 카이로에서. 그때 예. 선언했는데 그게 뭐냐면 코리아를 예. 한국이죠. 분할 점령을 통치한다. 아니죠. In due course, 적절한 시기에 예. 적정한 시기에 또는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켜준다는 게 카이로 선언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그냥, 자,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독립된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임시정부 승인 받으려고 계속 노력했잖아요. 이승만은 네. 미국에서 했지만, 예. 실패했어요. 미국이 끝내 안 해줍니다, 승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중경의 임시정부는 장개석 정부를 계속 로비해요. 근데 잘 안 해줘요. 예. 그렇지만, 이제 장개석으로 쪼개서부터 독립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약속은 받아요. 그래서 장개석한테 로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 선언 갔을 때, 우리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미국은 이때 뭐냐, 독립 안 시켜주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네. 한 오랫동안 30년이든 그냥 신탁 통치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저그 연합군이? 미국이. 미국이. 일단 적어도 미국에 영향이 든다. 그 몇 나라가 그렇죠. 하든지 간에 그건 이제 구체적인 거지만 일단 큰 원칙은 즉각 독립 안 됨. 30년, 40년 정도, 두면서 미국에 영향이 두겠다. 그렇게 바로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해서도 그렇죠. 표명을 안 해줬는데, 장개석이 가서 임시정부의 로비에 의해서, 그래서 카이로서에서 미용중 세 나라가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거쳐서, 인두 코스, 이 시기라고 할 수도 있고, 적절한 과정도 될 수 있잖아요. 예, 예. 인두 코스니까, 그래서 독립시킨다. 독립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는 장개석을 통해서 한 로비의 성과예요. 우리 임시정부가 장개석에게 로비를 했기 때문에. 외교죠, 로비라기보다. 그러니까 예. 외교적으로 장개석과 예. 어떤 그 딜을 했기 때문에, 딜? 장개석의 압박을. 딜이 아니죠. 이건 강력히 요청하고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 장개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임시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은 아니라 예. 우리 임시정부의 노력에
그렇죠. 아주 강력한 몇 강력한 년간의 노력 때문에 위해서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마음이 없고 대신 신탁 통치나 어떤 지배하에 그렇죠. 놓고 싶었으나 중국의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이런 노력에 의해서 장개석이 미, 영국, 영국, 중국 3국이 모인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켜준다라는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과정 과정을 통해서 독립시켜준다라는 것을 얻어낸 게 카이로 회담이기 때문에 예, 대구에서 지금 헷갈리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카이로 선언의 본질은 독립시켜준다가 그 본질입니다. 독립시켜준다 여기다 약간의 알 수 없는 옵션을 단 게 인두 코스는 미국 거예요. 적절한 시기라는 거. 적절한 네. 과정. 또 네. 영어 자체가 나와요. 인두 코스. 인두 코스. 네. 해석이 다양할 거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카이로 선언이 있어서 독립을 시켜준다 약속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얄타 회담. 그 다음에 얄타 회담인데. 에서 확인해주고 포츠담 선언. 이렇게 가서 독립이 된 거예요. 예. 이게 거저 왔습니까? 임시정부의 노력이었죠. 임시정부 몸부림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임시정부가 마지막에 유엔 준비 조직과 총회 준비, 유엔을 만드는 준비 조직과 사람을 보내려고 했어요. 예. 근데 끝내 미국이 겁에서 못 갔을 뿐이에요. 이렇게 피 터지게 해가지고 얻어진 게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8월 10,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는 아무것도 독립을 위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삐에, 일제의 고삐에 묶여 있었는데, 미국이 와서 고삐 풀어준 해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독립운동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이 40년대의 활동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한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안 했는데 미국에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냥 해방됐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임시정부 자체를 부정하고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결국 연합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된 그날은 광복절이 아니다. 그죠. 이것은 사실 미국이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소련이든 별로 그 당시 조선이라 불렀죠. 예. 독립 안 시켜주려고 한 거야. 이 임시정부가 뛴 거예요. 발로 뛰어가지고 획득해서 간 겁니다.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선물은 그냥 줘야 선물인데. 그렇죠. 이건 조르고 뒹굴고 싸우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일단 우리가 할 때 1945년 8월 15일을 이들이 해방이라 부를 때는 그치? 민족 해방, 무슨 사회 해방, 뭐 노동 해방 이런 식의 해방이 아니라 예. 그냥 소가 고삐에 묶여 있는데 그 고삐를 미국이 와서 풀어줬다. 별볼 그 이거 그냥 고삐에서 풀린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임시정부의 노력을 그러니까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예. 독립운동 전체죠. 전체를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주장이 이렇게 일단 8월 12일을 별볼 넣게 만들잖아요. 예. 만든 다음에 따라서 독립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계없다. 독립이나 건국과 관계없다. 놀라운 얘기죠. 독립운동은 독립과 건국의 관계없다. 라는 것이고 그럼 언제가 건국이냐 했더니 1945년 8월 15일부터 예. 1948년 8월 14일까지 8월 15일날 제1공화국 정부 수립이 되니까 예. 요 3년 동안의 건국운동이다. 이게 주장인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난생 처음 보는 시기 부분이 나왔어요. 역사학교도 생각하지 않은. 즉 일제 35년간은 독립운동기. 그러나 실패. 그다음에 1945년 8월 10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3년 동안이 건국운동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1948년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아예 없어지는 거네요. 예, 없고 해방 후 3년 동안의 건국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 이런 뜻이에요. 기가 막혀. 이게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만 임시정부만 논쟁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핵심 이 틀을 이론 틀은 뭐냐? 이론 틀도 아니지만 독립운동기, 건국운동기 두 개 나누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놈들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우리가 통념은 대한민국은 임시 그 우리가 헌법에 따르자면 예. 독립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예. 그러면 가치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항일 독립운동이었어요. 따라서 물어볼 때 너는 일제 때 뭐 했냐? 독립운동했냐? 친일했냐가 가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누라이트나 이 박근혜 정권에 따르자면 대한민국은 해방 후 3년 동안의 건국운동을 통해서 했다 할 때 해방 후 3년 동안은 뭐예요? 저한테 예예. 해방 3년 동안은 건국. 예. 건국식인데 예. 누구와 누구의 싸움? 민족주의자들과 친일파들의 싸움이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라이트나 수구들의 입장, 수구의 입장. 아 수구의 입장이요? 빨갱이 때리잡던 시대죠. 아 예. 좌우투쟁. 좌우투쟁. 쉽게 말하면 예. 신탁 통치 반대 운동, 예. 반탁 운동. 신탁과 반탁의 운동. 하고 그다음
이름 쉽게 말하면 자기들 용어로 하면 빨갱이 때려 잡으면 되는 거야. 깡패도 되는 거야. 이게 건국운동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독립운동하고 관계가 없어지죠. 예. 그렇게 되면 독립운동하고 관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일파든 아니든 간에 해방 후에 빨갱이만 때려 잡으면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친일파의 어떤 모든 과거가 없어지고 이 3년 동안 빨갱이, 그러니까 반공투쟁을 했던 인간들이 건국의 주역이. 네, 그래서 일단 그런 틀이 있다. 이런 틀이 이미 2008년도에 완성이 되었어. 그래서 건국 60년에는 이명박 정부 발간 책자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안 좋은 표지만 경상도시에 자기 애비 애미를 팔아먹은 거예요. 광복절날. 자, 근데 이제 이들의 주장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이번에 8월 22일 날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당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시정부를 48년 8월이 대한민국 건국이 되면 1919년 4월 달에 출범한 임시정부는 건국하고 관계가 없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립운동가 유족회라든지. 예, 광복회라든지. 네, 광복회라든지 또는 역사학회 또는 민족문제연구소. 예. 이쪽에서 강력히 반발했단 말이죠. 또 임시정부를 부정하게 되니까. 그렇죠. 환부역조. 아버지를 바꿔치기 하고 조상도 둔갑시켜낸다는 거죠. 환부역조. 아버지를 바꿔치고 조상을 둔갑시킨다. 바꿔버린다. 바꿔버린다. 예. 예. 그때 이번 8월 10일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고 온 거예요. 견희경이가. 전희경이는 이제 호스트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예, 예. 학자들 불러서 워크샵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예, 예, 예. 어차피 뭐 그. 그 뉴라이트 학자 초대해 갖고 왔던데. 제 뉴라이트라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새로운 게 없으니까. 도로라이트. 도로라이트. 예. 자, 드라이? 네. 예, 자, 그 다음 한번 좀 봐주실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약간은 그래도 공부를 해봅시다. 예. 왜? 이번 추석날. 예. 가족들이 모였을 때. 만났을 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잘 여러분들 재방송 올려드릴게요. 예.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도 올릴 거, 요거요? 예, 뭔데 비디오. 예, 여러분들 중요한 거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도란스 라이트가 많이 나왔네요. 예, 도란스, 예. 이게 어떤 거죠? 몬테비데오 협약, 1933년 국가 승인론. 네. 아까 표를 보시면, 예. 이때 뭐 이렇게 기막, 뭐라든지 뭐 이렇게 그쪽에 뭐 정치학관지 학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잘 보면 그럴듯해요. 예. 자, 국가로서 승인받으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첫째가 영구적 주민인데 국적을 지닌 시민, 그 줄이면 국민이 되겠죠. 예. 두 번째로 명확한 영역, 영토겠죠. 세 번째가 정부죠.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했어요. 몬테비데오는 다른 나라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권, 외교권이고 주권이다. 영토국민 주권. 네. 예. 이거를 봤을 때 어때요,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 예. 자, 이걸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과 교과서도 국가의 3요소가 나오죠. 예. 영토, 국민, 주권. 예. 그럼 임시정부는 거기 다 없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보면 아, 저놈들이 임시정부라는 걸 놓고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거부 반응이 느끼지만 예. 실제로 우리 정치 경제 교과서라든지 사회과 책에는 국가의 3요소 하면 이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 국민, 예. 영토, 근데 주권. 예, 나옵니다. 그러면 임시정부는 망명이죠. 예. 영토 없죠. 영토 없습니다. 그다음에 승인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외국에게 주권이 예. 없는 국가였으니까. 지금 뉴라이트는 바로 그 이야기, 뉴라이트가 수구라이트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의 3요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래서 얘들 또 4요소까지 있는 몬테비데오까지 찾아낸 거예요. 예, 몬테비데오 협약은 뭐 자세한 내용 생략하겠지만 그 이걸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연도가 어떻게 돼요? 1919 요 보여드리면 1919년 아 33년이죠. 어디요? 위에 아, 맨 위에 뭔데 1930년에 국가 승인론. 자, 이 연도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요? 1933년. 예. 자. 우리가 19세기는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1930년대 되면 전 세계가 식민지하고 제국주의로 다 분할됩니다. 예.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즉, 이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예. 그 다음에 남양군도, 예. 태평양 쪽, 이제 전부 다 제국주의 식민지야. 예. 이 속에서 뭐냐면 쫓아낸 거잖아요. 자, 어차피 그럼 독립운동 하는 모든 임시정부는 뭐예요? 승인 못 받게 돼 있어. 맞아요. 비유라죠,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집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 살고 있는 어느 날 옆에, 옆집에 일본이나 강도가 들어온 거야. 예. 들어와가지고 저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 등기부등본을 뺏어간 거야. 뺏겼어.
그래서 하수실 옆에 큰 집이 있더라고. 예. 중국이랑 큰 집이 있어요. 중국이라는 큰 집이 일단 예. 피신했고. 예. 거기 가서 사월세 살고 있는 거예요, 월세. 월세 살면서 다시 내 집 살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직 미처 피나 먹고 우리 집에 또 우리 아들 놈들이. 아빠, 등기부등본이 일본어가 있으니까 나는 아빠 아들 아니고 일본이 우리 아빠야. 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몬테피도 해변 그 전제가 뭐냐. 모두가 다 자유롭고, 다 내 집이 다 있을 때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저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식민지 시대나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독립국가들은 영토를 갖고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미 뺏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국주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국가 해봐야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몇 안 되는 예. 나라들밖에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가 되면 전 세계가 식민 뭐냐 제국주의에서 점점 분할 점령되어 예. 있었고 예.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나온 예. 협약이에요. 예. 물론 그래서 칠레에서의 빙하공화국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식민지 국가가 있습니까? 식민지 정부가 이거 되는 것은 조선총독부밖에 없잖아요. 일본 제국하고. 그렇죠. 조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식민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넣은 진공관인데 이게 아주 악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얼핏 보면 정치학자라는 게 있어 문제인 거예요. 역사를 떠나서 얘기하면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집 뺏긴 다음에 이걸 들고 나오면 됩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식민지라고 한 부분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자유는 못 가야 됩니까? 어떤 식민지도? 망명정부를 세우더라도? 국가로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까? 네. 그럼 제국주의가 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수구들은 지금 어딘가나 그 침략한 강도들의 편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한사코. 왜 그럴까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예. 자, 넘어갈까요? 예. 예.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냐. 여기서 하나 더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이거 보여드려요? 아, 뭐가 안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잠깐 보여드리죠. 예. 임시정부는 외국인이 만든 정부. 이승만은 독립운동 내내 무국적자로 활동. 김구는 중국 국적. 안창호는 미국 국적.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 국적. 1919년 건국론을 인정하면 외국인에 대한 민국을 건국. 김학은 유석춘. 이거 뉴라이트, 그러니까 도로라이트 학자들이네요. 이들이 주장한 거죠. 자, 이 한마디라면 이 안전비자 호로자식 같은 얘기예요. 호로자식. 예, 호로라는 말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 호랑개 포로가 됐다는 말이니까 역사적 아픔이 예. 있는 용어니까 뭐 적절치 않습니다. 예. 그러나 오죽하면 제가 이 말까지 쓰겠어요. 예, 예. 이건 제정신이 아닌 얘기죠. 아, 소문도 망명했을 때. 자, 그럼 우리 봅시다. 독립운동가들이 망명했어요. 근데 은밀히 얘기하면 일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대한제국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예. 전부 다 일본 국적이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승만, 김구, 안창호, 김일성 등 누구든 해외에서 독립운동하게 되면 예. 이건 뭐냐. 반정부 활동으로 지금 몰아가는 게 일본 제국의 음모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독립운동 하다가 뭐냐. 잡혀가면 예.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우리 일본인들이니까 예. 일본 정부로 넘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한국 식민이니까 어차피 그죠. 예. 일본 황제의 시민 아니냐 천황의. 그게 뭐냐? 독립도 하더라도 그럼 반정부 할 때니까 넘기십시오 할 요구가 가능해요. 따라서 신분 자체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한제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국적을 복원시킬 방법이 없는 거야. 그때 일본 국적으로 활동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국적 또는 그 나라 국적을 통해서 일본 영사관 경찰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독립운동의 편의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적으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국적을 갖지 않다는 거나 대3국의 국적을 가진 다음에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는 네. 우리나라가 일단은 나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눈물 나는 사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의 나라 국적을 했고 신초생은 완전 무국적자가 되셨지만 그런데 이 도로라이트 새끼들이 이승만은 독립운동 내내 무국적이었고 그러시도 않아요. 이승만 19년 아, 중국 국적이었고 안창호는 미국 국적 이렇게 안창호가 우리나라를 독립 위해서 했지만 국적 없었다, 미국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은 웃기죠. 이승만은 그러면 그 당시 그 11년인가 17년인가에 예. 미국에다 낼 때 예. 18년이던가요? 일본 국적. 일본 국적 냈어요. 그러면 이승만이 우리 초대 대통령 아니에요. 그때는 임시정부에. 예. 그럼 우리는 일본 임시정부일세. 이 기준으로 하자면. 저도 그건 알고 있어서 이승만이가 여권 봤더니 네. 그 일본 국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게 유엔 정부거나 유엔 난민 정부거나. 예예.
이스라엘 꼭 무국자 볼 수 없습니다. 예, 그 일본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대통령 하게 한 후에는 그렇게 안 했죠. 한마디 이건 한마디 얘기하면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국적을 바꾼 문제를 가지고도 외국인에 대한 공격돼서 외국인 취급하는 이게 정상이겠어요? 나라가 없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네. 그 당시에 거기 이승만이나 김구나 안창호나 김일성 사실상 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그래갖고 임시정부는 외국인들이 만든 정부다. 자 그럼 이 결론의 주장이 지금 이들 미쳤어요. 미친 것 같아요. 미친 놈들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국회사 이건 내가 볼 때 자 이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아까 8월 10일 45년 8월 10일이 별 볼일 없다 독립운동 이라고 했지만 뭐 그 독립운동에서 독립된 것도 아닌데 뭐 시시하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총지도 기관이 임시정부잖아요. 예. 임시정부는 국가 기능을 수행한 적도 없다. 저 외국인이었다 국적도. 그러다 보니까 네. 국가 성립의 3요소 내지 몬테비디오 협약에 대한 네 가지 요건 이거 대입해놓고 그다가 하나 더 가중첩을 시킨 거야. 독립운동은 다 외국인들이었다 우리하고 관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건국되었다고 얘기하면 19년에 임시정부를 통해서 건국되었다고 얘기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격하게 됐다는 얘기는 뭐죠? 동기부가 전부 다 외국인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전부 외국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학자라고 교수들이에요. 현역 교수들. 저 유명한 서울대학교 교수 아니에요? 저 사람들? 유석천 연세대학교 교수예요. 김학은. 자, 잘 모르겠어요. 별로 네. 그게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학술적인 거 지금 모릅니다. 정치학자들 아니에요, 근데? 정치학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하나 유석천은 사회학자고. 네, 사회학자. 그, 네. 넘어가볼게요. 급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 미쳐버렸어요. 미친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미친. 이것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다 그래서 발표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 거예요. 발표한 잘 보시죠. 거예요. 나라가 미쳐갑니다. 예. 복잡하니까 여기서 딱 하나만 봅시다. 그 뭐냐. 지금 이들은 국적 조항을 들면서 그 당시 국제법은 제국주의 깡패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1910년 8월 29일부터 예. 1945년 9월까지야. 왜 그러냐면 놀랍습니다. 1945년 8월 15일까지도 아니고 미군정이 9월 달에 들어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일본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일본 국적의 국민이었다. 이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는 대단히 11일의 임시정부, 이건 쉽게 말해 임시정부가 임시헌법 만든 날이에요. 의의가 높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때 우리 조상들은 국적이 일본의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독립운동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임시정부는 정확하면 반정부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정부단체니까 네.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네.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그 당시 일본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백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계속 독립운동하면서 지금 한국 정부나 우리나라 교과서는 일제 강점기 불법적이고 침략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강점이라는데 뭐냐 이들은 어쨌든 실효적으로 지배한 것은 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이 뭐냐 지금 일본의 주장이잖아요. 예. 일본은 그다 우리가 한국은 일본이 예. 부당하게 침략하고 그다음에 날로 조약을 맺어가지고 강압적 조약을 맺어서 예. 35년간 불법 강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 배상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에 조약은 불행한 것이지만 너희들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35년간 우리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불법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당시 다 합법적이고 그 당시 있었던 법들 다 적법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지금 뭐냐면 임시정부를 부정하면서 한국의 국회에서 이 도로라이트 학자라는 놈들이 박근혜 정권의 하순이 돼가지고 일본의 지배가 정당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국회에서 진짜로 8월 29일 날 강연을 했던 거예요? 20일 날 이렇게 발표했죠. 학술 발표. 저 이정현 뭐 신임 당대표 오고 뭐 저도 저거를 국회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라이트 학자들 초청해갖고. 예. 한마디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저런 일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대한제국. 예. 그 다음에 대일본제국 또는 조선총독부. 예. 그 다음에 미군정.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게 정통이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임시정부는 불법 정부고 독립운동은 불법이 됩니다. 한마디로 독립운동과 한마디 전부 다 범죄자로 몰아가는 게 이 주장들이에요. 예. 놀랍잖아요. 이런 말이 가능하고 이런 말이 정부 기관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런 건국절 만들어서 이런 짓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미친 거예요. 이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진짜 반민족 행위를 하고 있네요, 아직도. 반비전이 아니라 이것은 매국이고. 매국이고, 예. 진짜 이거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말이야. 2016년에. 그러니까 일본에다 지금 다시
일본 지배가 맞았습니다. 우리 독립운동 잘못했어요. 합당하게 우리가 네. 지배받을만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미국이 우리 독립시켜주니까 미국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아까 얘기해보니까 우리를 일본 엄마가 낳았다는 건가 근데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한마디 이들 이야기하면서 유석진이라는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또 궁색하니까 네. 1919년에 임시정부는 네. 임신기간이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이게 뭐냐 출생이다. 출산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 듣고서 충격받은 게 아니 임신은 독립운동가가 했는데 낳기는 태어나기는 친일파가 난 거야.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 봅시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또 이런 주장했어요. 왜냐, 지금 이게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대비해서 특별하게 자세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이 48년 건국을 주장. 정부 수립 당일 경축사에서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경화한다. 48년 8월 15일 경축사. 대한민국이 설립된 지 처음으로 이날을 경축하게 됐다. 1949년 3.1절 기념사에서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인 오늘 1949년 8월 15일 정부 수립 1주년 기념식.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이른바 도로라이터와 수구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 종래 우리나라 학계에서 임시정부도 민국 원년 1년 하면서 19년부터 이제 건국연호를 썼단 말이에요. 그거 48년 8월 15일, 그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건국이란 말을 쓰지 않고 정부 수립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료를 또 뒤진 거야. 뒤져가지고 경축사 봤더니 48년 8월 15일 경축사니까 민국이 새로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도 이 말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49년도에도 또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3.1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설립. 그 다음에 49년도 또 8.15 때도 민국 건설 제1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뉴라이트 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면 또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네, 당황해요. 네. 그러니까 우린 다 알아요. 했죠, 정말. 네. 그런데 어떤 이 자료만 보여준 거지 그 친구들은. 그래서 밑에 자료 한번 봅시다. 밑에 자료를 짜증게 한 거네요, 그러면. 아니, 자, 그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하고 관보예요. 저 기념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보라고 써있네요, 오른쪽에. 네. 공식적인 문서가 핵심이죠. 예. 네. 자, 그러면 저 관보인데 한자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저 아니 관보라고 큰 글자 밑에 좀 더 내려가시면 예, 그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돼 있어요. 아, 여기 아니 날짜 아니 여기 보시면 예, 여기에 예, 예.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예, 오른쪽 여기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예, 잘 찾으셨네요. 예, 글자가 작습니다만은. 예, 글자가 작은데 이게 관보 제1호예요. 예, 우리 관보 제1호. 예,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그 원본이 있습니다. 예. 무슨 얘 1919년부터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됐다는 거예요. 즉 관보에서 핵심은 건국 30년을 얘기하죠. 45년, 48년 8월 15일은. 예. 그렇잖아요. 네. 이 기념사보다 이게 가장 공식적인 거예요. 관보니까. 기념사에서 앞뒤의 문맥의 맥락에 따라서 때로 설립 수리나 말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관보에 건국 30년 하고 있어요. 관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헌법이죠. 예, 헌법. 전헌법 법이죠. 예. 그 밑에 헌법이지만 우리가 제가 큰 글씨로 따놨죠. 이거요? 예, 그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제헌헌법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 예, 이 말이 정확한 거예요. 어디서 그냥 연설사를 들고 끄시면 될 것이 아니라 제헌헌법은 헌법을 제정하죠. 예. 헌법을 제정해서 앞에다 전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헌법 전문. 예. 이 헌법 전문에서 뭐냐?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근데 이건 이런 이야기예요. 임시정부 자체가 건국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좀 우리가 공부 조금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건국이라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 1910년 8월 29일 공식 그 이른바 병합조약이 공식 공포되면서 일본이 주장한 건 이거예요.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다. 황제의 나라니까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 근데 군주가 지금 도장을 찍어서 일본 제국이 다스리게 됐지 않느냐. 예. 따라서 합법적이고 절차도 타당하다. 그래서 대한제국 황제의 군주권이 이제 대일본 제국 천황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따라서 모든 일체의 독립운동은 불법운동이고
반정부 운동이라고 규정을 한 것이잖아요. 참나. 자, 이분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강도 같은 말이지만, 또 그, 예, 예. 싸워서 찾아야 되긴 하지만, 예. 나름대로 반박할 말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1911년에, 예. 바로 박용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하와이에 있으면서 이승만을 낮에 불러왔다가 오히려 이승만한테 당한 분이죠. 예. 박용만, 이 사람은 일본하고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국가론. 아, 무용국가론. 형체가 없는 국가론을 지게 합니다. 아, 어쨌거나, 신한민보란 신한민보가 신문에다 발표하는데, 지금 우리가 백성은 있는데 토지는 없다는 거예요. 영토가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부득이 뭐냐, 땅을, 한반도란 땅을 빼앗겼으니까, 예. 우리가 뭐냐, 그쯤 사람은 망명된 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해외에도 많이 와 있으니까. 예, 예, 예. 남의 나라 땅에서라도 우선 국가를 세우자. 예. 이게 무형 국가예요. 아, 남의 나라에서라도 예. 우리나라를.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게 해외 만든 게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예, 대한인국민회. 이게 미국에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세군도 걷고, 그다음에 군사도 양성하니까 병력의 의무 비슷한 걸 지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권도 발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여권을 쓰지 말자는 거죠. 이 여권 발급을 할 때 이승만은 제 편이라고 써버려서 문제가 된 것이고, 물론 다른 데 여행한다고 하긴 했다 하더라도. 예. 자, 이게 11대 무형 국가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1917년이 되면,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1917년. 17년 대동단결 선언. 대동단결. 예. 이거는 해외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연명을 해가지고 만든 대동단결 선언문이에요. 이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발표한 거예요, 선생님? 다 미국이에요? 아니죠. 상해, 러시아. 모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예, 운동단체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해외에서 동시에 한 거예요? 그렇죠. 해서, 아. 해서 하나의 문건을 만든 거죠. 대동단결 선언.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라. 예, 예. 그분의 핵심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일본이 주장하는 것. 즉, 대한제국의 주권은 군주에게 있었다. 예. 전제 군주니까. 따라서 예. 이 군주가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넘겨서 우리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께 넘어갔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니까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전제 군주는 맞다. 대한제국이. 예. 그러나 그 당시에 황제가 주권을 가졌던 이유는 대한제국을 지키고 보존한다는 전제 속에서만 주권을 가진 것이었다. 근데 주권은 뭐죠? 남의 나라한테 넘기는 바람에 예. 황제권을 소멸하면 했다는 거예요. 황제는 황제여야 되고 주권을 가질 이유는 그 나라를 지킬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의 나라 넘기겠다는 그 순간에 이 주권은 황제로부터 소멸되었다. 그래서 어디냐? 민권으로 넘어갔다. 요즘 말하면 국민들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주권 재민이 됐다. 따라서 뭐냐? 순종 황제가 자기 주권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예. 거예요. 넘기는 그 순간에 저절로 자동 포기가 된다. 예. 따라서 이제는 뭐냐? 민권의 입각에서 우리가 나라를 지어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대한제국 같은 황제 국가가 아니라 전제 군주제가 아니라 민권에 의한 국가니까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가 대동단계 선언이에요. 아, 이미 황제는 일본에게 국권을 넘기는으로써 황제는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권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됐다.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 주권은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는 네. 거죠. 일본으로 가려고 황제 주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주권 재민이기 네. 때문에 네. 모든 해외에서 이거 이제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게 대동단결 선언. 예. 사실 이런 것도 이게 민주공화국의 시초인가요, 그럼? 따라서 민주공화국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민권에 의한 국가 건설론이니까 그렇죠. 민권은 뭐예요? 황제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 백성들 황제를 만국 황제를 다시 모실 이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럼 독립선언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1917년에 이런 선언이 있고 결국은 네. 이런 영향을 받아갖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민권으로 선언을 하고 네. 주권재민 그리고 민주공화국 이런 것들 민권에 한 국가 건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시도 주권은 상실되면 안 되죠. 그렇죠. 국가가 존재. 대통령이 유거되면 바로 승계가 되듯이 주권도 중간에 공백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근데, 일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네. 승계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공백을 빨리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9년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3.1 운동이. 자, 그럼 3.1 운동은 뭐예요?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죠? 예. 그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뭐냐면,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3월 1일을 기해가지고, 예. 바로 민권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이야.
독립을 선포했잖아요. 예. 독립을 선포했으니까 뭐예요? 선포를 했으니까 이제 이 독립국가를 운영할 정부를 만들, 헌법과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독립을 선언했으니까 이제 국가를, 예. 그러니까 국가가 있어야 돼서 상해 임시정부가 그렇죠. 나타나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아. 근데 그냥 정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4월 11일 날. 예. 먼저 상해에서 임시어정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국회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48년도 재헌국회 조상이에요. 그래서 4월 11일 날, 당일 날 임시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4월 11일 날. 그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4월 13일 날 임시정부가 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헌법, 민권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헌의 수립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헌법 제정. 그 다음에 정부 수립이에요. 독립을 선포했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뭐냐? 이 부분에서 뭐냐? 땅을 되찾는 임무를 계승한 것이에요. 건국을 되는데 뭐예요? 땅이 없는 거야. 땅을 되찾아야 돼. 그렇죠. 빼앗긴 백성을 되찾아야 돼. 이제 뭐냐? 이때 백성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운동이죠. 자, 이거는 미국하고 똑같잖아요. 미국도 1776년 7월 4일 날 독립 선언해요. 미 합중국 명의로. 영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선언해요. 네. 네. 독립 선언했기 때문에 그다음 뭡니까? 영국과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맞아요. 같은 순서예요. 그래서 근데 네. 참 희한하게 보더라고요. 미국도 그 당시에 미국이 독립 선언할 때도 영국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죠. 독립 선언을 했는데 미국은 인정해주고 우리나라는 인정을 안 해줘요. 네, 희한해요. 참. 놀라운 게 이때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건국적을 주장할 때 네. 자기가 우연히 미국에 갔다가 독립기념자를 본 거예요. 폭죽 터뜨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멋있더래요. 네. 아, 우리도 그래서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와 같은 것을 1948년 8월 15일로 해서 건국주라 삼자가 했는데 틀린 거야.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 기념일 독립 기념일이죠. 예. 그 기념일이 바로 일종의 이영훈은 건국주를 생각했잖아요. 그럼 우리 3.1절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3.1절.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식어든 떨지나 말든지 방구를 꼈으면 구리지나 말든지 모르면 주둥이라 닥치든가. 예,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다시 한번 제가 관부 한번 볼 거예요. 헌법, 재헌헌법.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뭐냐, 복국이라고 한 거예요. 예. 나라를 다시 회복하거나 되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재헌헌법 보십시오. 예.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죠. 요 밑에 읽어드릴까요? 예. 우리 선생님, 시청자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요 밑에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읽는 게 재헌헌법이죠. 예.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1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 재건이죠? 예, 재헌헌법 전문. 예. 그래서 광복인 거예요. 재건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네요. 그럼요. 헌법을 부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헌법을 부정하면. 아니, 그건 그 나라의 헌법이 자기 자신을 규정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헌법 1조 2조도 아니고 전문입니다. 예. 예.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예. 광복의 복자는 무슨 얘기냐면 조국 광복은 다시 어게인이란 복자예요. 뭐냐면서 재건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은 바로 임시정부에서 다시 한번 재건한다라고 한 거죠. 완벽하게. 예, 그래서 건국절이라는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면 엄밀히 하면 법학적이나 정치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만든 날이 건국절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또 안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정부가 나라가 바뀔 때마다 건국이 되잖아요. 네. 그럼 고려도 건국, 맞아요. 조선도 건국. 그 건국지를 여러 개 만들 수 없잖아요. 또이 훗날 통일이 됐을 때또 다른 또 새로운 건국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개천절이 있어요. 맞아요. 10월 3일 개천절이 있어요. 있어요. 당군 할아버지에서 네. 하늘이 열린 날. 그것은 뭐냐면 그뭐 당군 종교를 믿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국의 이 한반도와 또는 만주까지 포함할 네. 수도 있겠죠. 이 전체 유구한 한민족의 삶의 터전에 유구한 역사성과 최초의 출발로부터 유구한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일본도 그 비슷한 게 있잖아요. 일본도 있지만 일본의 그것 건국절이 또 뭐예요? 1940년이 건국 2000년이에요. 일본은. 1940년이 건국 2000년. 예. 얘네도 우리나라 같은 뭐 당군일 뭐. 그 자기네 이제 신화에 근거한 거예요. 신화에 근거한 네. 거. 뭐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건국절이 다른 거예요. 왜? 프랑스 혁명 다음에 건국절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프랑스 혁명이요? 혁명이 없잖아요. 제1공화국 수립, 예. 제2공화국 수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넘어가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하면 이들은 어떻게 하든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을 얘기한다. 그래서 요지는 뭐겠어요? 왜? 이게 본질은 이건 거예요. 자, 이들의 핵심은
왜 이들은 한사코 임시정부를 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한사코 45년 8월 10일을 부정해야 되는가, 왜 한사코 48년 8월 10일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승만 주장에 대해서, 얘들이 또 주장해. 49년도에 이승만의 3.1절 기념사라든지, 49년도 8월 15일 정부 수립 1주년 기념식, 49년도를 기준해서 봐라. 지속적으로 이승만은 건국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 수립이 아니라 건국이라는 말을 썼다는데,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예. 넘길까요? 제가 말이 빨라졌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넘길까요? 예, 요겁니다. 요거 보여드려요? 예, 예. 예. 자, 사진 봅시다. 맨 왼쪽은. 예, 태극기 있는 화면. 예. 그 48년. 예. 8월 15일입니다. 이 사진이? 예, 예. 이 사진이 48년 8월 15일. 예. 예. 위에 한자 보시죠. 축 위에, 대한민국 국기 위에. 대한민국, 뭐라고 쓰는 거예요? 정부 수립. 정부 수립. 예. 정부, 아, 수립 여기 있구나. 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에요. 아까.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얘는 꼼짝 못하게 했는데? 아니, 상식인데요, 뭐.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자료에도 나오고요. 정부 수립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저것들은 아직도 네. 건국적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러니까 사진이요? 일단 뭐냐면, 뭐, 아까 이승만의 그 48년도 뭐, 국가 수립한 말 자체하고 안 맞죠? 예. 공식 플래카드가 정부 수립이에요. 그렇죠. 공식적인 행사네요, 네. 보니까.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그 옆에가. 무슨 이거요? 이거? 아래에요, 아래에. 이거. 자, 그 다음에 6.25 때, 바쁜 아사리판에. 이게 6.25 때 사진이에요? 예, 51년도. 확대해 볼 수는 없죠.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없습니다. 위에는 메가더 장군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메가더 장군 환영해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네. 51년도입니다. 또 정부 수립이네. 그 다음에 위로 가보시죠. 또 다시,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요. 또 뭡니까? 정부 수립 몇 주년입니까? 예, 정부 수립 18주년. 예, 그러면, 뭐예요? 48년 당시 18하니까 56년도죠. 그렇죠. 예. 또 밑에 보십시오. 예. 정부 수립 10주년. 예, 알겠지요. 딱 얘들은 49년도 하나만 끄집어낸 거예요. 스스로들이, 저기. 그 이유권을 왜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왜 예. 그, 48년 그 이후의 역사는 전부 정부 수립이라고 얘기하는데 48년 그거만 갖고 아 49년도 한 분이 아 또 하나 있다. 아까 네. 49년도에 뭐냐 와서 이제 뭐냐 광복절이 공식 제정돼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 해부터는 정부 수립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시다시피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는 광복절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예.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예.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하나씩 모든 국경절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9년도에 예. 와서 뭐냐면 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본으로 하되 예. 네, 48년도 8월 15일이 날짜가 같으니까 그래서 포괄하는 의미에서 광복절이에요. 그러나 기본은 어디냐? 45년 8월 15일이 기본이 됩니다. 그것이 되기 때문에 뭡니까? 48년도는 정부 수립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광복절이라는 용어는 49년도에 만들어진다. 광복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 지금. 그래서 쓰고 공식 있는... 국경일로 이승만 때 되는 거예요. 국경일로 지정되고, 이때는 뚜렷하게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45년 8월 15일. 예. 이를 기본으로 삼고, 그게 48년 8월이 날짜가 같으니까, 굳이 뭐 대립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예. 포괄해서 광복절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별도로 정부 수립일은 따로 표시했죠. 48년 8월 15일로. 그래서 우리는 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어는 48년 8월 15일 광복절하고 45년 8월 15일 광복절하고 예. 48년 8월 15일 건국절하고 정부 수립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하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하여튼 이런 자료들을 보면 어때요? 다 거짓말이죠? 예, 어이가 없네요. 예. 진짜 그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자, 그러면 이상하게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일관성이 있네. 예. 우리가 이제 비밀의 물입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 예. 이렇게 굳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가를 봤더니 좀 많지만 예. 자, 잠깐 보십시오. 예. 처음에 최초 헌법이죠. 재헌헌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1차 개정헌법 52년도, 예. 2차 개정헌법 54년도, 예. 3차 개정헌법 60년이죠. 예. 4.19 이후에요. 예. 예. 그 다음에 4차
4일. 예, 60년 11월 29일.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김이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자, 잠깐. 대한민국 건립 그대로죠? 전원법 예, 그대로. 예. 예.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가 바로 나오네요. 예, 60년까지. 예. 김이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예, 이렇게 됐죠? 예. 예. 그다음에 자, 5차. 그, 잠깐. 예. 그 다음에 5차하고, 5차, 6차, 7차. 8차를 한번 보세요. 8차 볼까요? 잠깐만, 여기서는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8차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5, 7, 8. 다 같이 한 번. 5, 7, 8. 다 봐주세요.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6차가 빠졌잖아요. 예? 5차, 6차, 7차, 8차가 있잖아요. 아, 5차, 6차, 7차, 8차가 있는데 뭐가 빠졌나 한번 봅시다. 내용에서. 아까 네. 읽으셨잖아. 뭐가 빠져있어요? 3.1운동의 순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5.6념 이념으로 기억해요. 글쎄요, 뭐가 있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건립이 빠졌잖아요. 임시정부도 빠지고. 3.1운동도 나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독립 건립이나 그런 말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4.19 때까지 있었는데 5.16 쿠데타에 의해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박정희 때. 박정희 때 5.16 쿠데타에 의해서. 와, 건국, 뭐, 이런 건립, 이런 말이. 그니까, 3.1운동 순간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나왔지, 대한민국 건립을 안, 빼버렸잖아요, 의도적으로. 3.1운동의 순간 독립 정신과 4.19 의거 및 5.16 혁명이라는 말을 넣었구나. 쉽게 말하면, 임시정부하고 대한민국 건국이 빠뜨려지고 5.16이 들어간 거예요, 5.16 쿠데타가. 임시정부랑 대한민국 건국이 빠지고 5.16 혁명이 들어가 버리는. 대일본 만주국 장교 박정희 쿠데타 시기. 자, 근데 7차도 마찬가지죠. 7차는 유신헌법이야, 이른바. 예, 7차는 이제, 예, 한번 읽어볼게요. 3.1운동의 순고한 독립정신과 4.19금의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건 유신헌법이네요, 진짜. 예, 유신도. 그러니까 예. 8차는 뭐예요? 전두환입니다. 8차는 전두환, 1980년 10월 27일이니까 전두환 정권이네요. 예. 3.1운동의 순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금 및 5.16 혁명을 이념으로 계승하고. 자, 그 다음에 9차는 87년 12월 29일이죠. 이거는 노태우 정부. 노태우로 보시면 안 되고, 87년에 60 민주항쟁. 그래서 그때 민주화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헌법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 건 4.19년. 이게 제대로 잡힌 거네요? 예. 오. 자, 이 말에 공통된 걸 보면 알겠지만 독재자들은 이제 이승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은 이제 출발했으니까. 예, 예. 대한민국 건립이라 이어졌죠. 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아, 박정희 전두환 때는 뭡니까? 임시정부가 빠져버려요. 와, 그러다가 이제 6.25. 60민주항쟁 이후에. 60민주항쟁 이후에. 다시 건립, 대한민국 건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게 나왔어요. 야, 저 꼼수가 있었네.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시절까지도 저게. 네. 임시정부를 부정했네요. 예, 근데 지금 다시 뭐죠? 이제 또 헌법 개정하자 얘기 나오는 것, 나왔었잖아요, 전에. 예, 예. 헌법 개정할지도 모른다. 예, 예. 이거 아. 이렇게 되면 건국절이 나오면 임시정부 또 빠지는 거야. 만약에 헌법 개정하게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개헌론이 또 불거지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됐으면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정치부 기자들이 제가 그런 네. 개헌으로 갈 거라고 맞아요. 했죠. 지금도 아직도 개헌론이 네. 고개를 개헌하게 되면 대통령 뽑는 문제만 바뀌겠어요? 모든 그렇죠. 기초적인 법들이 바로 그때 되죠. 바로 다시 임시정부를 빼고 갈 뻔하는데 그나마 과반수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야당 여당이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다시 또 밀어붙이는 거죠. 쪽수도 안 되면서 지금 저렇게 무리하게 네.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이런 자료 보면 놀랍죠. 그렇죠. 네, 네. 족보 있는 반란들이에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자료를 직접 정리하신 겁니까? 아니 뭐 이제 학계 논문들이라든지 또 전문가들 봐야죠. 제가 이게 다 할 수 없죠. 예. 아니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됩니다. 아니요, 이렇게 저는 실장님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추석 아니지만 이게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까요? 이제 마무리 제봐야 넘어갈까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핵심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인기가 높아질 리가 없잖아요, 새누리당이. 네. 이게 비밀이에요. 왜 이들은 괜히 임시정부 부정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45년 8.15 광복절도 없이 국경일에서 빼버리고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반발이 많은데도 왜 이런가? 예, 그래서 이제 비밀을 보여드립니다. 왜 이놈들은 이렇게 반발이 많은데도 건국절을 밀어붙이나? 예, 그래서 족보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딴 데보다 얘가 제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
자, 건국절 법안이 2003년도에 처음 발의가 됩니다. 김용학 의원에 대해서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시도죠. 예, 시도를 했네요. 예, 그다음 2008년도에 2008년도에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에 의해서 대표 발의가 한번 됐고요. 그다음 또 2014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 의해서 막말 윤상현에 의해서 대표 발의가 한번 됐고요. 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알겠지만 일반 꾸준히, 예, 우리 시청자분들 잘 모르지만 이미 세 번이 시도됐다가 떨어진 데 사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근거자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태가, 이 수급 얼마나 집요한가. 밑에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광복절을 건국절로 한다. 광복절을 폐기하고 건국절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빼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죠. 말은 그럴듯해요. 예, 예.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6.25도 겪으면서도 산업화 짧은 기간 내에 박정희 대통령 때 고도 성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산업화와 민주화도 동시에 달성했어. 예, 예. OECD까지 왔으니 예. 이 놀라운 대한민국의 탄생을 왜 우리는 미처 광복절 때문에 아무도 생일 파티 못 차려줬다. 이제는 광복절 대신 3년 뒤에 태어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정부 수립해라 건국절로 제정해서 광복절을 대체하자. 그래서 이 날을 모두가 축하하자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우리 물어볼게요. 예. 늘 들을 수 있어 수준이 높으시니까. 예. 그러면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제1공화국의 주요 세력은 누굽니까? 친일파요. 하고? 또 한 명. 친일파들과 이승만은 친일파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이승만 그러니까. 예, 이승만과 그의 친일파죠. 친일파들이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됩니다. 예. 이른바 남한 단독 정부라고 얘기하고 분단 정부라고도 불리기도 했죠. 예. 어쨌든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 당시 알겠죠. 좌익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예. 우리가 아는 우익의 독립운동가들, 예.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김규식 선생, 예. 임시정부에서의 외교의 귀재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소앙 선생, 바로 임시정부 헌법을 기초하신 분이에요. 조소앙. 조소앙 선생님이요? 예.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 다음에 김구 선생, 예. 근데 국내선 방모의 조선일보 이전에 있었던 그 독립운동가 안재홍 선생. 안재홍. 국내 독립운동의 간판스타입니다. 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분단 정부를 반대했어요. 뭐 일부가 흔들리긴 했지만 예, 예. 그 뭐냐면 그러니까 남한의 단독 정부를 반대했었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남한의 단독 정부를 반대해라. 남과 북 모두 분단 정부 반대죠. 그러니까 분단을 하면 안 된다. 어디든지. 그렇죠.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왜 그 말하냐면 마치 이분들이 북한 단독 정부는 지지하고 남한은 반대한 것처럼 자꾸만 이상하게 몰아가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빌미를 주는 거네요. 예, 남한의 단독 정부를 반대했다라고 하면 아니라 분단 정부 반대한 분단, 거예요. 분단되는 거를 반대했다. 그때 김구 선생이 그 북경 하셨잖아요. 48년도에. 맞아요. 김일성 만나러 갈 때 또 뭐냐면 내가 남쪽도 분단, 남과 북이 따로 정부 생기면 어차피 전쟁으로 가서 민족 상잔, 대비극이 일어나니 남쪽도 분단 정부 만들면 안 되지만 너희들도 하지 마. 남쪽도 너도 하지 마. 이렇게 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쪽도 난 참가할 수 없다. 분단되면 허리가 부러졌을 때 아랫도리로 갈래? 윗도리로 갈래? 어디로 갈 수 없잖아요. 예. 비민족의 비극이다. 이렇게 해서 분단정부 반대예요.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다 뭐냐면 그 한국 독립당이라든지 국민당 차원 조직적 차원에서 안 합니다. 간판분들이 다 출마를 안 했어. 왜? 분단정부는 안 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의 재헌의회를 뽑는 그 50 총선거에 불참한 거예요. 그때 민족주의자들 대부분 불참하고 예. 이승만은 단독 예. 출마를 하는. 예. 그 일부 이제 독립운동가는 참여했지만 주류는 안 했었어요. 예, 예. 우리가 아는 간판 스타들은. 예예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출마를 했냐면 이때 친일파들 제일 많은 게 한국민주당이었어요. 한국민주당. 지주하고 자본가가 제일 많지만 이게 동아일보를 이제 나팔수로 해가지고 김성수가 나팔수. 대표고 예. 김성수 대표죠. 당수고. 예. 여기가 그 당시에도 친일파 정당이라 불렀어요. 이들이 출마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당연히 출마하고.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한국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하면요 국회의원을 안 뽑아줘. 상당수가 한국민주당
원들인데 무소수로 출마합니다. 그 정도 인기가 없어서 한국민당. 친일파 그 당시에 친일파들 당연히 소문이라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해도 어찌됐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제1공화국은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 친일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반공 극우를 내세우면서 분단을 내세웠던 이 한국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승만이 결합한 거죠. 한국민주당은 독립운동가랑 간판이 필요해서 이승만을 그렇죠. 앞세웠고 네, 네. 이승만은 국내 조직 기반이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돈 많고 조직 있고 그다음에 동아일보까지 결국은 친일파들이 이 야합이 이 두 세력이 제1공화국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막상 제1공화국이 띄운 다음에는 이승만이가 그 한국민당 세력을 쳐버려요. 그래서 나를 삐서 이 야당으로 가지만. 이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뭐예요. 따라서 이들이 재밌는 게, 우리 2013년도에 왜 교학사 쓰레기 교과서 나왔잖아요. 예, 교과서. 나왔을 때, 예. 일제 독립운동,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국내편 마지막,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국내편 마지막 김성수야. 독립운동가로 등극돼 예. 있는 거예요, 김성수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외 마지막 독립운동의 첫 페이지가 이승만이에요. 이 둘은 나란히 같은, 펼치면 나란히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일제 말기에. 이 둘이가 바로 제1공화국의 핵심이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의 핵심은 바로 친일파들이 중심이 되었던 세력들. 그래서 여기에 이승만. 근데 정확히 이승만은 죽고 힘도 없잖아요. 이 친일 세력들의 후계자들이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지 않으면 자기들이 건국의 네. 아버지, 건국의 파트너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친일의 어떤 역사를 가리고 싶어도 못 가리니까. 네, 그러면 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네. 자, 이 마지막 최종 정착점 이렇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네. 초등학교 6학년 6-1 교과서, 그 지금 국사책이죠. 네. 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고쳐가지고 대한민국 수립으로 해서 이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정부 수립이라는 정부를 뺐어요? 네, 올해 교과서에. 와. 그다음에 이제. 올해 말에 나올 수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당연히 빼겠죠. 정부 수립을. 이게 내년 애들한테 3월 때부터 배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박근혜가 만드는 이 뭐 누가 지필지는 한 겨울 정도 되면 윤곽이 좀 나오겠죠. 11월 달 되면 나오겠죠. 11월 달 되면 또 한 예. 차례 또 문제가 되겠네요. 네. 예. 이거를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빼지겠죠. 예.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이 되잖아요. 예. 이들 이렇게 되려는 거예요. 지금 건국질이 워낙 지금 반발이 심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정교과서에다 건국을 쓰여서 넣고 그다음에 교과서에다 건국이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하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능시험에 내면서 건국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부터 이제 자 그러면 우리 EPD님 예. 공국조를 만들어서 뭐 하게요? 공국조를 만들면 제 생각은 그냥 얘네들이 그 뛰어난 정치적 감각으로 그냥 결국은 장기 집권이죠.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가장 예. 껄끄러운 친일의 과거를 지우고 자기네들의 건국의 주역으로 해갖고 일단 공신들이 되는 거죠, 뭐. 자, 그건 뭐 정치적인 거고, 예. 그건 좀 중장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단 급하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공국조이 제정되면 건국절이 제정되면 단기적으로 일어날 일들이요. 네. 일단 뭐 훈장을 줘야 되고 어떤 그 포상자들이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한글날이 국경일이죠. 맞힌 거예요? 그럼요. 정치적 감각이 있어요. 한글날이 있으면 우리가 매달 한글날이 되면 한글 감사합니다. 공로자들 뭐죠? 훈장 주죠. 예, 한글 공로자를 훈장 광복절에도 주고. 예. 근데 예. 이거 건국절이 제일 큰 행사죠. 이 수구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을 지금 통과시켜서 국경일에 관한 법에서 광복절 대신 건국절을 제정하잖아요. 네. 국경일이 바뀌는 거야. 아. 그러면 당연히 국경일에 대한 예우법이 나와야 돼. 그렇죠. 법이, 아. 자, 그래서. 무서운 거네. 국경일에 대한 예우법을 만들어서 결국은 매년 친일파 새끼들이 건국의 주역으로 상을 받겠네요. 네, 그래서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 다음 거를 좀. 예, 이게 마지막이네요. 자꾸 마지막인데 이게 진짜 알 거거든. 예. 바로 2008년도에. 이 법이 나와요. 아, 황우요. 우려를 넘어설 인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 쿠데타의 마지막, 건국 공로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건국을 얘네들이 했게, 예, 법률안. 2008년 12월 황우여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 제출 내용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해당 기간에 즉 정부 수립을 3년 동안 도운 사람들에게 신탁 통치를 반대하거나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하여 활동하다가 그 활동으로 인하여 순국한 자 및
그러한 활동 사실이 있는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정한 서운과 응분의 예우를 한다. 아. 예, 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네. 정동년 얘기할 때 아니에요. 예. 네. 이거는. 조금씩 이게 수업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부분이 마지막 쿠데타의 막장이 이거예요. 즉 건국제를 하게 되면 예. 건국 공로자 예외 법은 2008년도에 건국제를 안 되는 바는 이 법안이 제출됐다가 그 이제 기각된 거예요. 예, 예. 따지면 건국제 되면 이 법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잘 알겠죠.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이 기준이 뭐냐? 건국 공로자는 독립운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냥 신탁통치를 반대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일제 때 악질 친일파들 고등계 형사들, 노독술 같이. 예. 또 깡패들. 예. 반통도 앞장섰잖아요. 예. 이들이 건국 공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세탁을 해버린 거네요. 한마디로 하면 친일파의 신분 세탁이고, 예. 친일파들이 지금 뭐 반민족 행위자로 돼 있잖아요. 김성주 예. 같으면. 예, 예. 대한민국 관보에 돼 있어요. 와, 반민족 행위자들이 건국의 공로자로 바뀌어요. 근데 건국제로 지정되면 일제 때는 반민족 행위자고 해방 후는 건국 공로자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면 반민특위가 제대로 하나도 체포 못했잖아요. 예. 그러면 해방 3년 동안은 뭐 친일파들이 전부 다 반통운동했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김구 선생은 어떻게 돼요? 반국가 사범이 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의 대빵이 되는 거네요. 한마디로. 예. 한마디로 이 정도면 국가 쿠데타 아닙니까? 다만 이제 약간의 위안이 된다면 이렇게 되면 박정희는 일제 때도 친일파고 해방 후에도 반민족 반국가 사범이야. 예. 왜냐하면 48년도 12월 달까지 남로당에 있었어. 48년 12월까지?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간 끝까지 반대하는 거죠. 아, 그러면 박정희는 아무리 박근혜가 지 아버지 신분을 세탁하고 싶어도 건국의 공로자로는 못 들어가겠네요. 저 훈장 공로자 여기에 나오면 한 번 더 부관 참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얘가 네. 저것도 건국이 하려면 박정희는 1948년 12월까지 남로당 빨갱이로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네요. 가장, 그것도 뭐냐면 군사 폭동까지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것도 마땅히 교과서에 써야 돼, 그러면. 말에 건국절이 된다. 그러면 교과서에다가, 건국운동할 때 박진을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군사 폭동을 위해서 남로당 군사부 책임자 중에 한 명으로 있었다.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예. 아버지가, 딸이 아버지에게 주는 선물이지, 건국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됐지만, 한마디로 하면 이 건국제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히 볼 게 아니다는 거. 야, 이게 이 안에 단지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얘네들이, 뒤로 45년에서 48년으로 옮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그들의 음모가 있는지. 2003년에 시작되죠. 바로 노무현 정부가 들어쓰고, 친일 임명 사절이 본격화 될 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3년간 동안 지금 쿠데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년 동안 끊임없이 지금 4수째 하네요. 예. 계속 도전해서 잘리고 도전해서 잘려도 끊임없이 역사 쿠데타를 벌이고 있네요. 예. 지 애비는 군사 쿠데타, 딸은 그 역사 쿠데타. 네. 예. 두 개 제가 쿠데타가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미 그런 말을 했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조심하세요. 예. 오늘 제가 건국절을 길게 했는데 좀 쉬었다가 밀정 이야기 좀 예. 여러분들 우리 이제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벌써 1시간 반 동안 이런 열띤 강의를 했으니까 1부 요까지만 녹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